야, 네, 여러분 여기 관광지죠. 아시아티크. 진짜 여기도 오랜만에 왔네. 한국인들 꼭 들리는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관광지인데 역시 다시 와도 여전히 이쁘네요. 근데 가게가 닫은 데가 엄청 많다. 시간 늦어서 닫은 건지 왜 닫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닫은 데가 정말 많네요. 이제 저쪽 앞쪽으로 가면 예, 골목골목으로 가게가 진짜 많은데. 와, 아시아티크도 한번 보여주려고 여기 멀리까지 왔네요. 야, 이제 오늘 아니면 보여줄 일 없을 거야. 여기 진짜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. 여기 막 옷도 많이 팔고. 왜 옷만 팔지? 근데 닫은 가게가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? 여기 닫은 가게가 많아. 여기가 원래 엄청 큰데 다 닫았네. 아직 늦게 와서 그런 건가? 아직 다 오픈을 안 한 건가? 나 그 생각하고. 아, 근데 비슷한 거 되게 많다. 얘 찾았다. 뭐라는 거야? 아, 여기가 좀 물가가 비싸네. 그지?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. 지금 관람차도 있어. 여기 막 먹거리도 엄청 있구나. 아, 체스말로 요즘 멋있다. 반지의 제왕 같다. 여긴 중국풍이고 저쪽은 유럽풍. 그러네. 룩도 이거 여긴 이거고 저건 저거네. 직접 하면 재밌겠다. 하나씩 들고? 그럼 얘 왕도 이거야. 진짜 한국왕 같아. 아시아 딱 그런 거 다 있네. 한번 계속 이동해 볼게요. 저희 관람차. 야, 저것도 오랜만에 보네. 야, 여기는 아시아티크 끝쪽인데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. 오, 저거는 레스토랑 같고. 뭐야, 이거 관광객들 다 줄 서서 어디 가는 거 같은데? 여기 어딘가 티켓 사는 데가 있겠죠? 아시아티크 프리 셔틀 보트네 이거는. 오, 뭐야? 그냥 타는 거야? 아니면 150바 주고 타는 건가? 왜 프리인데 위에는 150바? 저건 뭐지? 여기 사람들 한번 보자. 여기 뭐 돈을 안 내는데? 뭐 프리 뭐라고 써져 있던데? 아, 역시 회전목마도 있고 여전하네요 여기. 근데 그 유람선 그냥 짧게 짧고 굵게 타는 거 있나 하고 와봤는데 없어요. 요시암 크루즈로 알고 있는데. 요시암 크루즈 일단 이동해 볼게요. 네, 아시아티크 메인이죠. 관람차도 여기 보이네요. 이야, 이쁘다. 아시아티크에 이렇게 먹거리도 진짜 많이 팔아요. 근데 여기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좀 비쌉니다. 이렇게 엄청 다양해. 야, 우찡이. 맛있는 거 되게 많이 줘. 근데 여기 너무 비싸긴 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. 내가 아까 너무 신기한 게 이건 뭐야? 이건 뭐야 이거? Okay, which one? Which one is best one? 아이리안. 와, 나 두리안도 파네요. 두리안도 있고. What what is that? This is a tamarind. 아, 타말린. 아, 저도 열매론 처음 보네.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열매론 처음 봐요. 크레이피쉬도 있네. 뭐 다양하게 많고. 야, 뭐 아, 지금 배불러서 땡기진 않고 코코넛이나 하나 먹을게요. 코코넛도 100바지야 여러분. 이거 40바지인데 2배보다 비싸긴 한데 그래봤자 3,800원이에요 코코넛 안 먹어볼까요? 한 입 트라이 해. 트라이. 저번에 먹었잖아. 아, 앞에는 좀 이런 초록색 애들 해놓고 저기는 시원하게 해놓는 건가? 코코넛? 와가지고 부시고 있네. 아작을래요. 물 대박. 어, 안녕하세요. Thank you. 와, 대박. 와, 이게 태국의 코코넛이다. 야, 와, 저는 코코넛 사랑해요. 제일 좋아.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싫어하더만. 와, 마셔볼게요.
어, 여기 코코넛은 좀 맛이 없는데? 왜 맛 없지? 근데 이거 잘 으깨지는 게 진짜 맛있는 건데. 잘 으깨지네. 그래도 갈증에서 확 된다. 목 아픈 거 이거 마시면 좀 사라지는데. 마셔볼래? 네? 어. Try, try. 근데 애쉬 때문에 먹어본다. 싫어할 수도 있는데. 아, 근데 목 아픈 거 좀 가셔. 얘가 좀 갈증 해소에 좋은 거라. 아, 이까지 말하고 가야 되잖아. 어. 왜 그런 거야, 이 맛있는 걸. 그죠? 아, 이게 양도 생각보다 많아서 난 진짜 좋아요. 되게 야자스럽게. 아, 네. 그리고 여러분, 아시아티크 오려면 어쨌든 지하철 타고 저기 무슨 역까지 가야 돼요. 네, 아까 그 여기 사판탁신역이라고 있거든요. 사판탁신역. 거기서 사판탁신역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여기로 올 수 있었어. 우리가 거기서 버스 타고 왔는데 공짜로 무료래요. 무료. 무료로 올 수 있습니다. 거기서 일로 오는 것도 무료고 여기서 가는 것도 무료예요. 제가 아까 보여드렸어. 보여드리는 시간표가 그거예요. 여기서 가는 거랑 저기서 오는 거. 근데 이거 돈 안 내고 프리라고 하니까 이거 좋지. 이런 복지 되게 좋지. 이런 거 한번 타보고. 원래 타고 싶었던 건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프리택시 타면서 한번 볼게요. 아, 신기한 경험 다 하네. 공짜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. 프리라는 게. 사람들 공짜라고 불러놓고 여기 돈 쓰게 하려는 거. 와, 이제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. 신기하다. 네, 아까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. 아까 막 만석으로 사람 엄청 줄 서서 탔는데 별로 없어요. 아시아티크였습니다. 여러분, 아시아티크 올 때는 아까 말한 역 이름 기억도 안 나. 그 역에서 그냥 얘 타고 오세요. 나 이거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네. 그거 타서 와서 구경하고 굳이 버스 탈 필요도 없고 덮기만 하고 구경하고 다시 가면 되지. 오, 네, 가고 있네요. 야, 좋다. 이렇게 물로 가는 택시, 수상 택시도 나름 재밌는 것 같네요. 그죠?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아시아티크였고요. 한 번쯤 와보는 거 추천합니다. 근데 실외니까 더우니까 되게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는 거 추천할게요. 어우, 빡세. 괜히 긴팔 입고 왔어. 혹시나 추울까봐 입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반팔 입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태까지는 아시아티크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보여드렸고요. 한국인들이 한 번쯤은 꼭 들리는 그런 관광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Oh, 40번 왔어. 40번. Oh, power light car. Oh, power light car. 아, 저기다 말을 하네. Oh, power light car.